이렇게 세 장 쓸 거예요. 나머지 안 쓰고. 자, 요거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 퀸 두 개. 자, 이렇게 해서 쓰는데 얘들 갖다 뭐 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돈 먹고 돈 먹기 야바위라는 게임인데 룰 모르시죠? 진짜 쉬우니까 그냥 바로 설명드릴게요. 가장 클래식한 보드게임이죠. 아까 얘만 달랐죠? 얘 찾는 거예요. 나머지는 이제 검은색 퀸들이 이제 섞을 거고 우리 이제 에이스 다이아를 찾는 거예요. 섞기 전에 물어볼게, 어디 있어요? 그러면 큰일 나요. 털립니다. 안 된다고 했죠.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부터 진짜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. 자, 섞어야겠죠. 그래도 이왕 하실 거. 이렇게. 실제로 뭐 지금 여기서 사행성 도박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돈을 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속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. 일단 첫 번째, 이 게임이, 이거 게임이라고 하기도 그래요. 룰이랄 것도 없습니다. 너무 쉬워요. 그죠? 지금 바로 알겠죠, 어떤 게임인지. 왜 이렇게 쉬울까요? 아직 안 섞었으니까요. 아니, 있어요, 그냥. 이 쉬운 이유는 뭐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룰을 몰라도 보고 왜 저걸 못하지? 하면서 내가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. 네. 꼭 여기서 못 맞추고 있는 바람잡이가 있어요. 못 맞추고 계속 돈 주고 안 되지? 뭐 이렇게 머리 극적이고 있어요. 네. 제가 이탈리아에서 한번 실제로 하는 걸 보고 좀 놀랬습니다, 그런 걸. 그래갖고 굉장히 쉽습니다, 게임도. 뭐 섞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안 섞어요. 예를 들면 그냥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섞어놓고 찾으라 그래요. 사람들이 그냥 막 달려들겠죠, 여기요? 하면서. 그러다가 보통 털리고 집에 간다 그러고. 뭐야 이게? 네. 조금 머리 써서 옆에 거 찍는 사람도 있는데 틀린 건 똑같아요. 늘 되게 되도 않는 곳에 항상 있어요. 저기로 갔지? 네.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야 이게? 어떻게 이게 여러 명이서 하잖아요. 그러면 누군가는 맞춥니다. 그럼 그거는 투자금이에요.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제가 실제로 이렇게 주는 걸 보면 더 달려듭니다. 어? 나도 받을 수 있어. 그리고 심지어 틀린 사람들이 한해서 어드밴테이지를 줘요. 예를 들면 한 번도 똑같이 섞고 돈도 더블로 걸 수 있게 해줘요. 네. 그래갖고 이번엔 똑같이 섞는데 이왕이면 두 장 다 보여주고 합니다. 어디 쓸까요? 라고 하죠. 안 할 겁니까? 이걸 안 하면 바보잖아. 네. 근데 그거 알죠? 그 신세계에서 중구가 그러죠. 이거 독인 줄 아는데 할 춤 한번 쳐줘? 그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털리는 거죠. 게임을 좀 해봤다 하면서 딴 데를 찍는 경우도 있어요. 결국은 털리는 건 똑같고 손 붙잡고 울어도 털리는 건 똑같습니다. 늘 항상 엉뚱한 곳에 있다 그랬죠. 네. 이 정도까지 하면 사람들이 심리가 좀 바뀝니다. 이제는 돈 안 벌어도 돼요. 본점만 찾아가면 돼요 이제는. 사람이 간사해요. 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랄까 도박하는 사람들의 가장 필살기가 나옵니다. 승부수를 띄워줘요. 이런 거 찾으라 그래요. 안 할 겁니까 이거? 이거 진짜 못할 네. 이거 솔직히 이거야말로 정말 와 이거 칼춤 한번 쳐야 돼 같은 느낌이 진짜, 있어요. 진짜 쳐야 돼, 이거는 쳐야 돼. 그렇죠. 이제 검은색 퀸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섞인 걸 찾는 건데 이거 사실 제가 이렇게 섞어봤자 의미가 있을까요?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달려갔다가 대부분 이제 털리고 집에 돌아간다는 이거는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였어요. 이거 어떻게 안 잡혔지? 네. 도박하시지 마시고 두 분 다.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. 계속 개성도 개징그러워. 그러니까 봤냐? 이 정도다 내가 여러분. 와 따봉.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블 매직바.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블 매직바. 너희들은 이제부터 오게 될 거야. 난 이 시간을 기다렸어.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블 매직바.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블 매직바. 너희들은 이제부터 오게 될 거야. 난 이 시간을 기다렸어.